Mr. President, President Bjørn,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ere and for attending the NATO summit. Korea is a very highly valued partner of NATO. And then I also welcome the fact that we have now finalized our program for further partnership, the partnership program. That just highlights further how we are able to develop our partnerships. 작년 마드리드에 이어서 그 지난 1월 스톨텐베르크 총장님께서 서울을 방문해 주셨고 또 6개월 만에 빌뉴스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토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그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과 나토의 어떤 유대관계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연대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스톨텐베르크 총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서양의 안보와 또 인도양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 지역의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나토 회의가 글로벌 안보와 또 신흥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런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